자, 그래서 이 셔츠를 갖다가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내가 앞으로 시간이 생기면 나는 셔츠를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선 가정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조건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조건문을 잘 내용을 갖다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칸한칸 내려가는 구조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이해는 쉽게 될수 있고요. 자, 이 지금 교재에서 가정법을 갖다가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긴 할 텐데, 가정법을 갖다가 실제로, 아, 당연히 우리 말에서 써야 될거 아니에요. 쓰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뭐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 탁탁 달라붙어야 되겠고, 뭐, 아, 그러니까, 이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러니까 암기하시면 말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단 숙지하고 반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해도 하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거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이건 이해가 한번 딱 됐기 때문에 이 다음에 문제 그냥 바로 풀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택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선 이해를 갖다 간단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I have some time, 내가 시간이 좀 있으면 I will make a shirt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셔츠를 만들 것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여기 지금 will 이렇게 있죠. 자,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랬을 때, 자, 이 미래를 나타낼 때이 조건이 되는 말, 조건이 되는 말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 얘기를 갖다가 들은 적이 있으시죠?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세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그 부분이 그쵸? 지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조건을, 그쵸, 지금 조건이라는 건요 얘기고요. 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부사절이라는 거는 이 전체가 지워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부사고 절이라는 건 이게 문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요런 꼴에서는 이게 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즉, if I will have some time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 부분을 갖다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일단 기본적인 조건문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를 잘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 시제 이전으로 착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이 위에 내용부터 살짝 보시면, 내가 앞으로 시간이 생기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앞으로. 지금 시간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시간이 생기면, 이 앞으로 시간이 생긴단 말을 갖다가 그냥 원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지금 시간이 있다면, 이 지금 시간이 있다면 이라는 표현을 하려면 요걸 갖다가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과거가 쓰였는데 왜 지금 시간이 있다면입니까? 이 말은 여기에 현재로 쓰였는데 왜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이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if I had some time, 내가 시간이 지금 있다면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I would make a shirt, 내가 셔츠를 만들 텐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will을 갖다가요 그대로 하나 내린 거죠. would 이렇게 쓰신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if I had some time, I would make a shirt 이렇게 쓰시고, 자, 우리가 요 꼴을 갖다가 잘 기억하려고 치면, 자, 주어 하고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조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는 기억하실 때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내려간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자, 그 다음. 이건 내가 지금 만약 시간이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 표현을 갖다가 한다고 한번 가정할 때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if I had some time. 요게 지금 과거 형태였지 않습니까? 요 과거 형태를, 자, 이건 그냥 have의 과거 형태죠. 요걸 갖다가 과거 완료 형태로 하나를 더 낮춰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하나를 낮춰준다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지금 편의상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과거 완료를 갖다가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상당히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일단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 여기선 편의상 과거보다 그 이전을 갖다 과거 완료를 보겠다 이렇게 지금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 완료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골치 아프고요. If I had some time, 내가 그때 시간이 있었더라면,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if 주어 had PP를 쓴 거예요. 그 다음 나는 그대로 쓰시고 would가 나왔죠. 자, 이거는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럼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한 시제 더 밑으로 내려주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방법이 없잖아요. 조동사 이미 과거형이고, 그쵸? 조동사의 PP형 뭐 그런 거 해도 과거 완료형 뭐 이런 건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일단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요 make를 갖다가 have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make보다 그 이전 시제다. 그래서 have 플러스 PP 형태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서도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편의상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아, 그러면은 이 현재 완료 형태는 과거 형태랑 같은 것이구나, 혹은 현재보다 그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또 현재 완료 공부할 때 중대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편의상. 그쵸? 과거의 이전은 과거 완료다. 이 현재 형태의 이전은 현재 완료다라는 건 편의상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if 주어 had pp는 주어 would have pp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내려갔다라고 파악하면 편의상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있었으면 나는 그때 셔츠를 만들었을 텐데. 그런 뜻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